그 얘기는 내 부서에는 한 20명에서 25명 되는 부서에서는 꼭 사이코패스가 한 명 있다는 뜻이고요. 나르시스트 두세 명이 있다는 뜻이에요. 안녕하세요. 직장인 대상의 심리학 기반 전문 코칭 킥업 대표 이남석입니다. 대기업의 팀장 정도 될 정도면 산전수전을 겪었다고 생각을 본인도 해서 했는데 막혀서 온 경험이 있습니다. 왜냐면 이제 공격적인 신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팀장도 자기도 이제 한참 동기부여가 돼 있었고요. 그래서 했는데 본부장이 또 새 신사업이니까 온 거예요. 왔는데 너무 능력 있는 사람이 와서 아 이제 진짜 경력개발에 꽃이 피는구나. 이제 잘하면 이사까지도 갈 수 있겠구나. 이 실적으로. 근데 웬걸. 이 사람이 처음엔 굉장히 잘해주다가 갑자기 돌변한 거예요. 근데 그 돌변이 많은 사람이 있을 때 돌변한 게 아니라 자기 공간에 불러서 그때는 이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 맞나? 내가 이렇게 잘못한 건가 할 정도로 굉장히 노골적으로 화를 내고 회의 시간에는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이 되고 그래서 어느 장당에 춤춰야 될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같이 있을 때는 품어주고 둘이 있을 때는 이거밖에 못해? 라고 막 돌변하니까 그래서 이거 뭐 어떡하지? 세상에서는 이 사람이 이미 능력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본부장으로 놓을 정도였는데 굉장히 고민돼서 저를 찾아왔던 경험이 있어요. 근데 그 양반이 자기가 여태까지 만났던 사람들의 데이터를 갖고서만 하면 금방 한계에 부딪히거든요. 25명 중에 한 명이 사이코패스였다고 해도 사이코패스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대응하는데 그냥 사이코패스 그러면 연쇄살인마? 그러니까 특정한 이미지 갖고서 접근하니까 그 위기 상황만 벗어나려고 그러지 장기적으로 대응하려고 못했었거든요. 사이코패스의 특징이 자기가 더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고 자기가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공간으로 옮겨가는 흥분할 수 있는 곳으로 옮겨가려고 하거든요. 남이 했던 실적도 자기 실적이라고 거짓말하면서까지 자기 능력으로 포장할 줄 아는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. 그 양반을 이제 다른 더 새로운 또 신사업으로 본부장님이 옮겨가게 그러니까 그러면서 팀원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. 여러분들은 지금 야망이 없어서 안 되겠어.